먼저 세관교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올해로 세관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저랑 또 나이가 똑같고 생일도 같은 달이라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함께하신 50년, 함께하실 50년, 화이팅!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으시고 일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하나가 모두를 위하는 지체가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세관교회 되길 원하고요. 소그룹과 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고 말씀 안에서 자녀 교육 잘하는 교회, 아이 키우기 좋은 교회, 부모 교육 잘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기쁨,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고 싶은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앞으로도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하는 성장하고 그리고 세상 문화를 이겨내는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참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지역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예배를 통해서 세관교회를 더 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더 발전되는 세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모든 교인들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정으로 뜨거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 같이 불태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멋진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말씀이 풍성한 그런 세대가 주도해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잘 도와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을 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은 선택받은 일꾼들입니다.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아멘하면서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겠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컸을 때 그 아이들까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세관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관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관교회가 믿음의 세대들이 온전하게 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준 세관교회의 50주년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세관교회도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가족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를 기다릴 때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세관 놀이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관교회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서로서로 사랑하는 세관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세관교회 창립 50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섬김의 주역이 되시는 세관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유창진 담임 목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약 4년 전 세관교회에서 분립 개척 말씀을 처음 꺼내셨을 때 제 마음속에는 지금 현재에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더 이상의 교회가 필요한가 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립된 새빛 세관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 많은 영혼을 보내주셨고 그들은 대부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초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례식마다 풍성한 세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필요하다. 아, 내 생각이 틀렸고 세관교회의 생각이 맞았다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세빛세관교회도 분명한 비전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세관교회처럼 저희 세빛세관교회도 교회를 분립하여 개척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세관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세빛세관교회도 세관교회처럼 분립 개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관교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50년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세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아이고 이제 했다. 아멘.